영양식 콜라겐 덩어리 돼지 껍데기 편육이에요. 돼지 껍데기를 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일단 돼지 껍데기를 물에 담궈가지고 핏물을 빼고요. 깨끗하게 세척을 한 후에 보글보글 구워줍니다. 그리고 난 후에 틀에 부어서 굳히면은 이렇게 모양이 완성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가지고 애들한테 급여를 하는데, 저희 집에는 애들이 숫자가 좀 많아요. 20마리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많은 양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좀 많이 만들고 많이 자르다 보니까 이제 칼질도 많이 늘었는데, 약간 미끄덩거리는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콜라겐이기 때문에, 그리고 돼지고기를 가지고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손 좀 조심해서 싹 자르셔야 되고요. 아이들한테 먹였을 적에 저 콜라겐은 체온에서 충분히 녹아내리기 때문에 별 무리 없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슴이가 아주 좋아하는데, 보슴이가 지금 13살이잖아요. 그래서 관절이나 모질이나 이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많아가지고, 저희 이제 이거를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3번 정도 만들어가지고 급여를 하거든요. 근데 아주 좋아하고요. 지금도 여전히 퇴행성 관절염을 약간 가지고 있는데, 고수미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굉장히 건강합니다. 우리 고수미가 오래오래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수미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고수미 아직도 동안 얼굴 가지고 있고 토실토실하고, 어렸을 때 그 생각이 지금도 시원한데요. 정말 우리 고수미가 건강하게 장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수미 이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메추리, 그리고 장가, 그리고 오리 뼈, 목뼈? 오리 목뼈를 가지고 한번 고수미한테 급여하는 거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